기본적으로 위에 저렇게 버섯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게 요즘 같이 진짜 쌀쌀한 가을 날씨에 먹으면 속까지 엄청 따뜻해지잖아요. 나온다. 자, 저희 지금 닭 한 마리, 두 마리 먼저 나왔습니다. 네. 와, 감사합니다. 꼬리나는 네. 야채하고 육수 먼저 드시고요. 네. 고기는 한 5분 정도만 더 익혀 드세요. 네. 야, 와, 며칠 동안 들어간다. 이게 두 마리? 야, 여기에 완전 약재까지인데 이거 완전 그냥 한약인데? 약이야, 약. 이거는 진짜 보약이다, 보약. 제가 내가 도토리 묵은 잘 드셔서 한 번 더 드릴게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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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거 왜 안 주잖아, 이것도. 야, 이거 사내 같은, 이거 먹으려고 사내 가자. 그래. 우리 에피타이저는 카운트에 안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. 본 메뉴 입에 대는 순간부터 60분 카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. 뭔가 들깨가루 올라간 것 같은데? 그래서 너무 고소한데? 진짜 맛있다. 이게 진짜 맛있다. 아니, 간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? 야, 이거 식가루 퍼먹고 싶다, 야. 아니, 저 무슨 서비스 반찬을 저렇게 싹싹 긁어먹어, 기본찬을. 아니, 저기서 배 채운 걸 어떻게 해요? 매출을 내야 되는데. 오히려 저렇게 한 접시를 비워줘야 입이 입맛이 확 돋아가지고 더 잘 먹을 수도 있는 거지. 맞아, 맞아. 네. 와, 시작한다. 대박이다. 우와, 우와. 닭살 채취시란가 봐. 닭살 채취. 국물은 먹어도 안 됐다. 국물은 먹어. 국물만 좀 먹어볼까? 진짜 죽겠네. 아. 아유, 너무 맛있는데. 와, 진짜. 이제. 아. 진짜 맛있다. 진짜. 삼삼한 게 아직은 난 너무 좋은데? 와, 이거 국물 진짜 깊고 진하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시원하고 다 했어. 혼자 다 했어. 너 원래 그렇게 말 잘하네요. 어, 근데 진짜 절로 나와.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와. 나 무슨 래퍼하는 줄 알았어. 아웃 나는 줄 알았어. 진짜, 진짜로.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와. 그 맛이야, 진짜. 짜잔! 오호. 자,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. 60분 스타트! 오, 저 다리 토실토실한 거 봐. 와. 닭다리 먹었어. 야, 소영도 들어갑니다. 바로 한 번에. 아니, 무슨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쏙 빠지는 거 봐봐요. 아, 닭다리 쏙 빠진다. 아. 이거 닭향이야? 왜 이렇게 좋아, 이게? 닭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나고. 나 닭 냄새 싫어하거든. 아, 이거 너무 좋은데? 식감도 진짜 쫄깃쫄깃하고. 그 특유의 진한 맛이 있어. 너무 부드러워. 퍽살도 너무 부드러워. 부추에 이렇게 싸먹어야지. 닭 위에 부추를 올렸습니다. 이거 좋아. 괜찮은데요? 약재 더 익혀야지. 부추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잖아. 네, 맞아요. 네, 닭도 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아주 먹으면 좋죠. 그래서 보양식으로 많이 먹나 봐요. 그렇죠. 네. 네. 오, 확실히 이 양념장에 부추 이렇게 싸먹는 데 이유가 있어. 맞아. 약간 살짝 부족한 간을 이 부추가 채워줘. 부추의 산뜻함이 더해져서 진짜 더 맛있다. 와, 넌 양념치킨이야? 양념치킨이야? 소스가 맛있으니까. 안 먹어봐도 맛있다. 야, 이거 소스 진짜 맛있는데? 엄청 고소하네? 진해. 맛이. 이거 먹어볼게. 나 이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? 살만 이렇게 발라가지고. 와, 살만 발라서 이렇게 먹었는데도 입안에서 퍽퍽함이 하나도 없어. 그 좋은 고기를 쓰시는 것 같아. 맞아. 진짜 신선한 것 같아, 닭이. 이렇게까지 부드러울 수가 없어.